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응용을 하거든요. 먼저 하다가 막히면 이제 실차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어디가 지저분해졌는지, 그리고 이따 집에 가실 때 차 끌고 가다가 다른 차들 어떻게 지저분한 건지 쳐다보게 된다. 대문 같은 거 막 쳐다보고, 대문에 막 지저분해져 있으니 그런 거 막 보고. 네. 손잡이를 네네. 이게 좀 다른 게 그 베이직이 아니라 아말라이트 블랙인데 네네. 이걸로 칠하면 티가 많이 날까요? 저도 이걸 안 칠해본 건 모르겠어요. 아 근데 이거 네. 저기 밑에 뿌려놓은 그 에어브러시를 뿌려놓은 데다가 예. 이거 손잡이만 붓도색 하면은 예. 그 낙도 라카로 희석해가지고 붓도색 하면 진짜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거. 아 저도 해봤으면 알겠는데 안 해보니까 겁이 나요. 근데 타이어도 해주세요. 타이어, 타이어 휠에도 휠에도 좀 지저분하게, 휠은 엄청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. 한 반년 세차 안 한 그런 제 집차 반년 세차 안 한 그 꼴인데 저 아직도 갤로퍼 몰고 다니는데. 어 갤로퍼 몰고 다니세요? 네. 이야 이번에 바꿔볼 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. 폐차 시키려고요? 저기 무전기가 다 상어가지고 다 너무 지저분하게 안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너무 지저분하면은 지저분하면 나중에 면봉으로 닦으면 돼요. 자연스럽지 않다. 면봉에다 에나멜 신나고 자꾸 닦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게 좀 정리해 주셔도 돼요.